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칩판 봐주시면 2014년 4월 26일 처음으로 봤던 시험이에요. 그래서 경북 경력 경쟁 시험에 의료기술직과 보건진료직의 공통 과목인 공중보건학에 대한 문제를 총평과 함께 여러분이 복원했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항상 여러분이 첫 해에 시험에서 트렌드가 나오기 때문에 그 트렌드에 맞춰서 문제의 경향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보건진료직이 600명 강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의료기술직이 약 400명 정도로 대략 1,000명 이상이 접수했습니다. 이때 치열한 경쟁률로 인해서 시험의 난이도와 관계없이 이제 커트라인이 과거 시험과 비슷한 수준으로 될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지역 간의 경쟁률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 먼저 예상 문항수와 실제 문항수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현재 지금 시대고시 기획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다운을 받으셔서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20문제 중에 지금까지는 항상 제1장에 뽀개기의 1장에 공중보건을 위에는 일상 문항수가 두 문제 있는데요. 실제 문항수의 기출은 분출은 시험 문제 4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2장이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장은 역학과 질병 관리는 타 문제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문항인데요. 6문제가 동일하게 실제 문항수와 예상 문항수가 같았습니다. 식품 유생 부분과 보건 영양을 보시면 이번에도 아이러니컬하게 보건 영양에서 두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분석해 보면 2012년도에 서울시 문항에서도 보건 영양에서 문제가 의외로 나왔었거든요. 난이도는 낮았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식약청이었었거든요. 지금 식약처잖아요. 그죠? 식약청에 대한 문제가 그때 두 문항 정도가 출제됐었는데, 이번에도 아마도 제 생각에는 저 20문제 문항 중에 99.9% 적중률과 함께 비타민 F가 나온 것은 영양사 문제가 출제됐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로 아마 여기 여러분 선배들께서 식용 쪽에 계신 분이 문제를 출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포인트를 벗어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좀 논란이 될 문제 같고요. 두 문항이 나왔습니다. 5장 부분에서 환경유생과 환경보존책트인데요. 이거는 인천에서는 너무 많이 또 시험 문제가 몰아서 나왔는데 이번 시험 문제에서는 이제 여러분이 예상 문제 문항이 6문제인데 실제 문항 수가 3문항이 나왔습니다. 그만큼 5장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싫어하는 과목이 챕터가 공중보건 중에 2장과 5장인데요. 5장도 간과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환경유생과 환경보존이 되겠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이제 교육청 문제 같은 경우는 또 시험 문제가 좀 심화로 나오기 때문에 이제 꼭 여기서는 이번에 트렌드 자체가 첫 번째 나온 트렌드 경북 시험을 가지고 전체를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시험 문제 문항이 일단은 2장과 5장에서 문제가 나왔다는 거 말씀드립니다. 또 산업보건이 각각 두 문제씩 나왔고요. 인구와 가족계획에서 문제가 출제되는데 당연히 인구 챕터 부분이 나오겠죠. 계산 문제가 나왔습니다. 8장에서는 학교 보건과 보건교육 파트에서 이번에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됐는데 실제 예상 문항수는 한 문제가량이었거든요. 역으로 말하면 또 교육청 같은 경우는 학교 보건 챕터가 공중과 보건행정에서 문제가 많이 출제되었었어요. 그다음에 9장에서 보건 통계가 한 문항에 나왔습니다. 또 궁극적으로 보건 통계 부분은 9장에 보건 통계는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 2장과 연계돼서 공부를 하시면 더 많이 시너지 효과가 있겠습니다. 10장의 모자 보건, 성인병 노인 보건은요, 계속해서 예상 문제와 실제 문항수 한 문제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노인 보건 같은 경우는, 인구 챕터하고 연결돼서 문제가 나옵니다. 인구하고 노인 쪽에서 여러분이 부양화, 부양지수 있잖아요. 그죠? 총 부양비라든가 이런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에 같은 문항수의 총 20문제 중에 제4장의 보건 영양 문제 중에서 비타민 F가 나왔다는 것은 좀 아이러니컬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F 같은 경우는 조금 빈도가 벗어났다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문제 이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공중보건에 여러분들 기출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1번. 이렇게 시대고시기에서 이렇게 문제가 올라가면은 여러분이 문제와 함께 해설을 같이 올릴 거니까 같이 여러분이 좀더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1번은 리벨과 크라크의 1차 예방이 아닌 것은, 이걸 이제 먼저 해설을 보시면, 자, 리벨과 크라크는 모든 문제에서 다 난이도가 나왔던 문항입니다. 그래서 자, 1차 예방은 건강 증진이고요. 1차 예방의 1단계는 비병원성기로서, 여기는 적극적 예방 단계입니다. 적극적 예방 단계는 환경 유생 개선 또는 건강 증진이 되겠죠. 그다음에 1차 예방의 2단계는 건강보험입니다. 건강보험으로서 초기 병원성이라고도 하고요. 시험 문제가 그냥 병원성이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소극적 예방 단계로서 특수 예방과 예방 접종이 되겠죠. 특히 예방 접종 같은 경우는, 저 보행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방 접종을 함으로써 면역이 형성됐습니다. 그 남에게 저 효과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외부 효과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이웃 효과 또는 확산 효과라고도 합니다. 파생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도 시험 문제가 나올 수 있죠. 예방접종. 다 2차 예방에는요, 3단계와 4단계가 있는데, 2차 예방에 3단계는 조기 진단하여 조기 치료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3단계는 불연성 감염기로서 예방적인 조치는요, 조기 발견하여 조기 치료합니다. 자, 2차 예방의 4단계는 장애 제한으로서, 이거는 발현성 질환기죠. 이거는 악화 방지를 위한 치료가 되겠습니다. 3차 예방에는 5단계와 관계되는데, 3차 예방에는 재활입니다. 최근에도 이제 고령하다 보니까 재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는 회복 내지는 사망이 됐었는데, 여기는 의학적인 재활뿐만 아니라 물리적, 정신적, 심적인 재활이 포함되겠습니다. 1차 예방이 아닌 것은, 먼저 1차 예방의 예방접종은 소극적 예방 단계가 되겠고요. 1차 예방의 2단계 초기 병원성에 해당됩니다. 3번 환경유생과 보건교육은요, 1차 예방의 1단계로서 적극적 예방 단계죠. 이거는 비병원성에 되겠습니다. 2번은 조기 발견이죠. 조기 발견은 2차 예방의 여러분이 즉 3단계로서 불연성 감염기이기 때문에 조기 발견합니다. 하여 조기 치료하겠죠. 이거는 이제 보건행정으로 연결한다면, 보험자측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조기 발견해서 조기 치료한 내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법정 급여이면서 여러분이 즉 현물 급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헬스플랜 2020이 3차 여러분의 기획인데요. 시험에 많이 출제됐었고요. 이번에는 제가 수업할 때, 본수할 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목표라든가 또 여러분이 즉 사업 과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2차 헬스플랜 2010과 2020이 있는데요. 헬스플랜 2010 2차 계획과 2020의 3차 헬스플랜 기획은요, 여기서는 세부 사업 계획이 건강생활 실천 확산이 같습니다. 동일하게. 이는 4대 부분이었고요. 여기는 6대 부분 중에 동일한 내용은, 첫 번째 예상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건강생활 실천입니다. 건강, 생활 실천 확산에 대한 사업은 첫 번째 1대 사업으로서 하위 중점 과제가 네 가지 과제가 있는데요. 금연, 절주, 신체 활동, 영양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문제가 출제됐었고요. 현재 여기서는 건강검진 대신에 금연이 들어가겠습니다. 밑에 출처 보시면 1번 문항도 재보객이 2015의 1장의 8쪽에 기출문제 10번이 동일하게 출제됐고요. 2번 지문도 민보객이의 1장의 41쪽에 기출 90번 문제가 동일하게 출제되었습니다. 2008년도 경기와 14 경북 의료기술지 문제 되겠죠. 3번입니다. 헬스플랜 2020의 목표에 해당되는 것은, 이거는 13년도 경기 문제가 출제된 기출인데요. 먼저 헬스플랜 2020에는 비전이라든가 목표, 사업 과제, 또 세부 사업 분야는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될 상황인데요. 이때 1항에 안전 환경 보건, 3번 건강 생활의 실천 확산, 4번 인구 집단 건강 관리는 6대 부분의 사업 과제에 해당됩니다. 2번 건강 형평성 제고죠. 건강 형평성 제고는 목표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목표는 먼저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입니다. 그래서 건강 수명 연장과 건강 형평성 제고는 2차 목표와 3차 목표와 같았는데요. 단 목표 부분에서 2차일 때는 72세 수명
달성이면 3차일 때는 뭐죠? 75세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좀 더 자세히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건강수명 연장에서 건강수명이 72세에서 75세 수명 달성과 건강형평성 제고가 출제됐고요. 사업과제는 건강생활의 실천 확산이 3번 나왔고요. 만성퇴행성 질환과 발병 위험 요인 관리 또는 감염 질환 관리가 있죠. 안전 환경 복원이 1항무항으로 나왔습니다. 인구 집단 건강 관리죠. 4번. 기타 사업 체계 관리 등의 6대 부분의 32개 중점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2020이기 때문에 헬스플랜 2020은 3차 플랜이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가 이번에도 또 계속 나오는 예상입니다. 민포계기 2015년 포계기의 1장의 3쪽의 기출문제 2번이 출제되었습니다. 문제 4번을 보도록 하시면 공중보건의 발전사가 있습니다. 먼저 발전사의 연역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뭐 공중도 나오지만 이제 보건행정사라고 나오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첫 번째 고대기가 있었습니다. 고대기, 그 다음에 중세기를 암흑기라고 하죠. 그 다음에 여명기입니다. 그래서 여명기를 제가 공부하실 때 여명기, 요람기, 태동기 또는 근세기. 최근에는 이걸 뭐라고 그죠? 르네상스 시기라고 합니다. 르네상스 시기. 하여 공부하실 때는 외우는 방법이 여, 요, 태. 르네상스 시기. 특채도 문제가 나왔었고요. 그 다음 시기는 어떤 시기였죠? 근대기입니다. 근대기는 황립기로서 이 시기는 팁을 드린다면 미생물 병인 농기입니다. 미생물 병인 농기. 때문에 당연히 어때요? 미생물학자가 나오겠죠. 미생물학자. 자, 그다음에 그다음 시기가 어디죠? 예. 네. 발전기입니다. 발전기는 현대기죠? 예. 네. 이 시기는 탈 미생물 시기입니다. 탈 미생물 시기. 이렇게 연역을 봅니다. 시험 문제는 이번에 여명기에 대한 지문이 출제되었습니다. 먼저 여명기 사건으로 오는 것은 이제 지금 2011년도 충남 의료기술지뿐만 아니라 여러 개 문제가 출제됐어요. 유사 문제는 근데 이번 뽀개기의 1장의 24쪽에 49번 등등의 문제가 이제 출제가 그대로 나왔는데요. 먼저 1항은요. 에듀 체득입니다. 에듀 체득은 유생학교 교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에듀 체득은 열병 보고서를 국가에다가 제출했어요. 그래서 이 시기는 1837년부터 1838년 시기로서 여명기 시기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페텐 고포가 유생학 교실을 열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황립기 시기로서 1866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존 스노우 있죠? 존 스노우는 장기설의 허구성을 밝힘으로써 콜레라의 역학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그래서 1단계 기술 역학의 토대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존 스노우는 1855년 시기로서 황립기 되겠습니다. 황립기는 근대기 미생물 병인 농기죠. 더 세 번째 제너입니다. 제너는 정두법을 제시했는데요. 이거는 1798년에 여명기 시대가 되겠습니다. 다음 네 번째 프랭크는 존 피터 프랭크는 1745년부터 1821년에 유생행정이라고도 하고요. 전 의사 경찰 체계라고도 하는데 여명기 때 제출했습니다. 저서죠. 다음에 영국에 공중보건법을 제정함으로써 1848년에 여명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여명기 사건으로 조합한 것은 3번이 되겠죠. 이런 문제도 나오고요. 또 역사를 순서대로 논하라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순서를 잘 아셔야 된다고 제가 띠를 붙여놓으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5번은요. 희귀병 조사에 적합한 역학조사는 2012 서울시 교육청에서 문제가 출제된 바 있고요. 여러분 다뤘던 문제인데 여기는 1단계 기술 역학이 있고요. 2단계 분석 역학, 3단계 이론 역학이 있는데, 자, 그러면 2단계 분석 역학에서는 세 가지 조사 방법이 있죠. 이때는 단면 조사 연구, 단면 연구가 시점 조사라기도 하고요. 이거는 유병률 연구라고도 하죠. 자, 그러면 이때는 3번에 환자 대 대조군 연구가 있어요. 환자 대조군은 후향성 연구로서 어때요? 시간적인 관계를 본다면 현재에서 과거로 가기 때문에 이거를 기왕조사라고도 하고요. 또
그래서 환자에 대한 편견이 발생할 수 있어요. 이제 입원해서 환자를 갖다가 현지에서 과거로 가기 때문에 편견이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희귀 조사에 적합한 게 환자대 대조군 연구의 회황성 연구입니다. 그래서 희귀한 질병과 잠복 기간이 매우 긴 질병을 조사하는 데 적절한 연구 설계 방법이 환자대 대조군 연구고요. 그다음 코호트 연구는 코호트라는 것은 코호트적인 관찰은 일생 또는 10년 동안 추적 관찰한 것을 코호트적인 관찰이죠. 그다음에 같은 해 태어났다 출생 코호트, 같은 해 결혼했다 메리지 코호트라고 하는데 코호트는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현재에서 과거로 간다라고 한다면은 그죠? 예, 현재에서 미래로 가는 것을 전향성 코호트가 되겠고요. 과거에서 현재로 오는 시제를 후향성 코호트가 되는데 코호트는 희귀 조사에 부적합합니다. 또 시간 비용이 많이 걸린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환자군대 대조군 연구와 코호트를 서로 장단점을 바꿔서 생각으로 말씀드렸었죠.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6번은요, 제2장인데, 그래서 조류 인플루엔자, AI 조류 인플루엔자가 이제 법명이 동물 인플루엔자로 바뀌는데요. 조류 인플루엔자 AI의 돌연 유행과 관련된 시간적인 변수를 논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알다시피 기술 역학에는 몇 가지 변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1단계, 기술 역학에는요, 세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먼저, 인적 변수, 후퍼슨이죠. 두 번째, 지역적인 변수, 헤어플리스. 세 번째는 시간적인 변수가 있죠. 헨타임. 시간적인 변수에는 10년 이상을 주기로 변하는 양상을 장기 변화라고도 하고요. 추세 변화, 또 장기 변동이라고 합니다. 또 10년 미만을 주기로 변하는 양상을 순환 변화, 주기적 변화, 또 단기적 변화로 하는데요. 그래서 10년 이상을 주기로 변하는 양상에서는 장티푸스나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가 예제가 나오고요. 10년 미만을 주기로 변하는 양상을 순환 변화는 홍역 또는 백일의 양상이 나옵니다. 이때는 이제 여러 번 나왔던 게 집단 면역과 관련된 것은 시험에 나왔었죠. 유행성 이하선염이라든가 홍역이 예제로 나왔었습니다. 계절적인 변화는 1년을 주기를 중심으로 했을 때, 특히 소화기 감염병은 언제 발생하죠? 주로 여름에 많이 발생하는 반면에 호흡기계 감염은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겠고요. 등등등. 그다음에 불규칙 변화를 돌연 유행이라고도 하고요. 불규칙 변화는 일일 변화라고 하는 책도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돌발적 유행의 경우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1일 감염병이 불시에 침입해서 발생하는 유행, 사스라든가. 사스, 중증급성 호흡기 증후군, 또 신종플루, 신종인플루엔자, 다음에 조류인플루엔자, 그죠? AI라든가 이런 등등이 불규칙 변화에 예제가 나옵니다. 또 수계 유행은 수인성 감염병이죠. 콜레라든가 자몽티푸스 이런 등등이 그 예가 되는데 시험 문제 문항에서 조류인플루엔자 AI의 돌연 유행은 여러분이 불규칙 변화에 해당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출 문제는 민법회기 2015의 2장의 192쪽에 적중 16번이 출제가 됐습니다. 7번 문제는요, 여러 번한 4번 정도가 출제된 문항입니다. 2011년도 수탁뿐만 아니라 여러 번 출제돼서 제가 그림으로 표현해서 말씀드렸는데, 당뇨병의 혈당 검사에서 정상 범위가 DL 126mg에서 DL 116mg 이하로 낮췄을 때 민감도와 특이도의 변화로 오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지금까지 네번 나왔던 것을 한번 그림으로 표현해 보겠습니다. 2장이 되겠죠. 첫 번째 나왔던 것은 투베클리 테스트, 티 테스트가 가로의 경계의 크기가 여러분이 10mm 이상일 때는 양성자입니다. 시험 문제가 양성일 때 원타입이 잘 처음에 나왔던 기출이 5mm 이하일 때. 또두 번째 시험 문제는요,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9mm 이하로 했을 때, 이렇게 나왔었고요. 당뇨 같은 경우는요, DM은, 기준치가 126mg, DL이었던 것을, 기준치를 110으로 낮췄을 때, 110과 126두번 나왔는데요, 110mg으로 낮췄을 때, 또는 두 번째 시험 문제가, 여러분이 지금 아니, 260이죠. 그래서 126을 이제 116으로 낮췄을 때, 116mg으로 DL 낮췄을 때, 여러분이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때 저 나타난 양상에서 민감도는 감수성이라고 하죠. 네. 민감도의 변화와 저 특이도의 변화를 논하시오라는 질문입니다. 특이도. 그림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그림이 들어가겠죠. 먼저 T테스트가 투베크론 테스트, T테스트가 10mm를 넘었어요. 그럼 양성자인데, 양성자인데 당신은 양성자니까 진짜 결핵이 걸렸습니다라는 저 그러면 진양성이 되겠죠. 근데 이때 민감도인데 불구하고 이거를 9로 낮췄대요. 9로 9mm 또는 두 번째 5mm만 내렸어요. 그러면은요 9로 또 5로 내렸을 때는 더 여러분이 민감도가 증가되겠죠. 그래서 결핵균에 노출된 환자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경우는 민감도는 증가되겠고요. 반대로 특이도는 환자가 아닌 사람을 당신 환자가 아니라고 판정될 수 있어야 돼요. 그 때문에 특이도는 낮아집니다. 같은 맥락으로요. 당뇨도 마찬가지예요. 이 기준치가 126 mg였던 것을 방금 110으로 낮췄답니다. 또 마찬가지로 반틀 딱110 또는 저120 116으로 낮췄대요. 110에서 116 같은 맥락이죠. 저도 마찬가지로 민감도는 높아지고요. 특이도는 낮아집니다. 이런 기준치가 시험 문제가 4번 출제됐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림으로 표현한다면서 민감도는 증가한 반면에 특이도는 감소되겠죠. 그래서 같은 내용이에요. 항상 시험 문제가 T테스트와 당뇨와 DM 환자의 기준치가 이렇게 숫자만 바뀌고요. 저 정상적인 기준치를 보시면 되겠죠. 이 경우. 말장난입니다. 말장난. 네, 또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뽀개기 2장에 119쪽에 기출 81번 나왔습니다. 8번 질문입니다. 저13 인천 상반기 문제에 나왔는데요. 저 자연수동 면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먼저 1항은 회복기혈증이나 황독소를 접종했을 때 생기는 면역은 여기서는 인공수동 면역입니다. 수동은 피동 면역이 되겠죠. 두 번째 백신, 뭐 토록소이드, 순화 독소를 접종하여 생성되는 면역을 인공능동 면역이 되겠습니다. 이때 백신은 뭐 라이브 백신과 생 백신, 킬드 백신, 사 백신, 또 톡소이드 등이 되겠습니다. 이때 제가 OPV와 IPV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이런 내용에서 3번은 모체 태반이라든가 모이수를 하게 되면 항체를 받아서 생성되는 면역입니다. 약 4에서 6개월 정도 면역이 형성되는데 이거는 자연수동 면역이죠. 자연피동 면역으로 합니다. 4번은 감염 후 자연적으로 항체가 생성되는 면역을 자연능동 면역이 되겠죠. 정답은 몇 번이죠? 3번입니다. 뽀개기 2장의 84쪽에 기출 13번 해설이 되겠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문제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것만 양상을 말씀드립니다. 9번입니다. 다음 중 세균에 의한 감염병으로만 조합하시오는 뜻입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수업할 때 세균성 질환, 또 바이러스, 리케체가 많이 나온다겠죠. 그래서 제가 간단하게 뭐 세발이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이때 먼저 홍역은 뭡니까? 홍역이라든가 인플루엔자. 홍역은 MMR 기억하시죠? MMR. MMR. 호흡기 백신이죠. 이거는 바이러스 질환이죠. 바이러스. 홍역은 머스스 바이러스 홍역. M은 뭐죠? 멈프스 바이러스 유행성 이하선염을 제가 볼골이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R은 루벨라 바이러스가 풍진이죠. 그래서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풍진은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먼저 홍역이 접촉 감염 지수가 뭐 90에서 95% 가장 높거든요. 홍역이 바이러스고요. 인플루엔자는 계절 독감이죠. 그래서 바이러스. 뭐 신종 인플루엔자도 바이러스죠. 자, 두 번째, 디프테리아는 세균성 질환으로서 지금까지 문제의 양상에는 바이러스 질환이 아닌가, 그러면 세균성 질환에 디프테리아가 들어가서 많이 틀린 질문으로 나왔었습니다. 발진 디프스라든가 발진 여력은 전부 다 리케자성 질환이죠. 세 번째, 콜레라는 뭐죠? 세균성 질환으로서 법정 전염병, 일군 감염병으로서 여러분이 즉, 더 수양성 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콜레라 걸리면 디하이드레이션 빠지고 또 여러분이 탈수에 빠진다고 말씀드렸고요. 폴리오는 서마비, 급성 회백수염이죠. 그래서 폴리오가 바이러스인데 폴리오 부분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홍역이 저 현성 감염 질환으로 시험에 많이 출제된다 그랬죠. 현상 감염.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인데 폴리오는
자, 여러분이 즉 소아마비 또는 급성 회백수염, 회백수염으로서 바이러스 질환이죠. 바이러스인데 제가 OPV와 IPV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OPV는 경구투염입니다. 경구용의 소아마비 예방접종. 반면에 IPV는 주사용이죠. 주사용으로서 경구용은 생백신. 백신 이름이 뭡니까? 백신 이름은 샤빈 백신입니다. 반면에 샤빈이죠. 주사용은 사백신으로서 백신 이름은 솔크 백신입니다. 이렇게 놓으시면 되는데 현재 지금 우리나라 임상에서는 IPV 주사용 사백신 솔크 백신을 투여합니다. 폴리오도 마찬가지로 뭐죠?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2군 감염병입니다. 4번은요. 결핵은 3군 감염병이죠. 세균성 질환이고요. 그다음 장티푸스도 세균성 질환인데 1군입니다. 다시 한번 쪼갠다면 그래서 홍역 2군, 다 인플루엔자 3군, 디프테리아 2군, 세균성 질환, 발진 디프스 몇 군이죠? 3군, 콜레라 몇 군? 1군, 세균성 질환, 폴리오는 바이러스 질환으로서 2군입니다. 4번의 결핵은 세균성 질환으로서 3군인데요. 정기 예방 접종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군에 플러스 2군 플러스 여러분의 3군의 결핵만 정기 예방 접종입니다. 장티푸스는 1군으로서 세균성 질환이죠. 이런 내용이 시험에 나왔습니다. 4번이고요. 시험 문제 난이도가 계속 이제 별로 편이한 내용이 나왔었고요. 다시 한번 병원체 분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균을 박테리아로 한데 장티푸스, 콜레라, 결핵, 디프테리아, 백일의 한센병, 세균성 이질, 페스트, 파라티푸스 성홍열, 성병 있죠. 성병에서 메독이나 임질 연성 하강은 여러분 세균성 질환입니다. 하지만 이제 에이지 있죠. 에이지 후천성 면역 결핍증은 상군이면서도 바이러스 질환이죠. 트라코마. 요즘에 최근에 계달물 감염 질환에서 트라코마가 나오는데 트라코마가 과거에는 바이러스로 분류됐지만 이제 세균으로 분류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세균성 진도 전부 다 세균성 질환입니다. 자, 현재 바이러스가 이슈인데요. 바이러스는 육안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전자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너무 작기 때문에 병원체 바이러스 그죠? 예. 세포내 병원체라고도 하는데요. 만약에 우리가 바이러스 걸리면 항생제라든가 쌀파제 저항합니다. 홍역 인플루엔자 유행성 이하선염 두창을 천연두라고 하죠. 그다음 풍진 수두 A형 간염 그래서 헤파타이티스 A형 B형 C형은 전부 다 간염이기 때문에 여러분 즉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폴리오 그다음에 일본뇌염 그래서 인유두종 청규콘돌염입니다. 그다음에 공수병을 광견병이라고 하죠. 황열 신주군 출혈열 유행성 출혈열 에이즈가 전부 다 바이러스 질환으로 많이 추재되는 문항을 다시 한번 짚어봅니다. 니케치아성 질환은 발진 디프스 발진열 쭈쭈 가무시가 양충병이고요. 로키성 홍반열 큐열이 전부 다 니케치아성 질환입니다. 그다음에 프로토조아 메타조아가 있는데요. 프로토조아는 말라리아 아메바성 이질. 메타조아는 후생동물로서 회충. 그다음에 십이지장충을 구충이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진균류가 있습니다. 무좀 각종 피부질환. 캔디다증 백선 등이 있습니다. 이거는 뽀개기 2장의 168쪽과 기출 문제 177번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기타 문제도 많이 출제되는 문항을 말씀드립니다. 10번은요, 말라리아가 나왔었어요. 시험 문제에. 13년도 마지막 컷에 전북이 나오는데요. 말라리아는 옳지 않은 걸 고르시오. 돼지가 감염소이다. 여기서는 밑에 보시면 출처에서 2015년 뽀개기 2장의 200페이지에 적중 36번 보시기 바랍니다. 돼지가 주된 병원소 질환은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돼지가 동물병원소에서 주된 병원소는 돼지는 일본뇌염과 탄저, 렙토스피라증, 살모넬라, 브루셀라증을 파상열이라고 합니다. 선모충, 유구조충, 유구조충을 갈고리촌충, 돈단독이 돼지가 동물병원소로서 되고요. 그 다음에 말라리아는 뭡니까? 여기서 말라리아는 매개가 모기인데 얼룩 날개 모기. 학질모기죠. 또 중국 얼룩날개모기로 합니다. 그 다음에 일본뇌염은 매개가 모기인데 작은 빨간 진모기죠. 병원수는 주로 돼지입니다. 발진티푸스는 전파 매개는 온이, 그냥 이라고도 하고요. 병원수는 사람입니다. 또 발진열은 전파 매개체는 쥐벼룩, 이거에 병원수는 쥐가 되겠죠. 이런 문항도 제 기본서에 있습니다. 또 보면 이제 10번 지문에
그래서 말라리아는 발육 플러스 증식형 전파라고 늘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말라리아는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고대기 때 장기설, 그때 당시는 나쁜 공기가 장기에 들어와서 질병을 야기한다라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저 오늘날에 와서는 말라리아는 저 모기가 매개한다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발열과 오한이 있습니다. 항상 열이 있으면 칠링 있어요. 오한이 있겠죠. 감염된 중국 얼룩 날개 모기, 즉 학질 모기가 전파합니다. 이런 내용이 나왔고요. 일단 이제 말라리아 원충 밑에 보겠습니다. 말라리아 원충 해설은 저 모기 체내 유성 생식을 하고요. 인체 내에서는 무성 생식을 합니다. 그래서 말라리아 원충의 중간 숙주는 사람이고요. 종숙주는 뭐죠? 예, 모기입니다. 감염소는 사람이겠죠? 예, 이런 내용을 갖다가 강의했었는데 여러분이 좀만 더 꼼꼼히 봤다면 실수하지 않았으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말라리아 3대 증상은 발열이 있어요. 그다음에 빈혈, 비장종대. 그다음 말라리아는 발열, 오한, 발안의 전형적인 감염 증상을 나타내겠죠. 정답이 1항입니다. 출처를 한번 다시 한번 짚어본다면 뽀개기 2장의 94페이지의 기출 35번과 적중은요 200페이지의 36쪽을 다뤄봤습니다. 11번입니다. 13인천 문제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지금 여러 번 출제됐던 문항인데요. 식품을 섭취하면 이제 에너지가 항진됩니다. 그래서 식품 섭취에 따른 디스 항진 작용을 우리가 SDA라고 합니다. 특이동적 작용인데요. 이때 특이동적 작용에서는 주로 단백질을 드시게 되면은 약 16에서 30%, 그 다음에 탄수화물, 당질은 4에서 9%, 지방이 약4% 영향을 주는데, 시험 문제가 단백질도 따로 나오고요. SDA도 나옵니다. 뽀개기 제4장의 302페이지 기출 3번입니다. 12번 문제가 여러분이 비타민 F가 시험에 나오는데요. 이거는요. 영양사 기출 문제가 냈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제 본서에도 사실은 있어요. 이거는 제가 단백질 할 때, 이제 필수 지방산, 불포화 지방산 할 때, 누놀레산을 말씀드렸거든요. 현재 비타민 A는요, 그때 당시에 비타민 A는 현재 필수 지방산 또는 불포화 지방산으로 불립니다. 그래서 지금 시험 문제가 디테일하게 과거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비타민 A 밑에서 보시면, 이거를 리놀렌산이라고 제 기본서에 있거든요. 리놀렌산. 필수 지방산과 비필수 지방산 중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는 필수 지방산에 여러분이 10가지를 말씀드릴 때제 본서도 있는데요. 사람을 비롯해서 동물체내에 합성되지 않는 필수 지방산입니다. 비타민 A는. 그러면 동맥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는 것을 막기 때문에 심장 질환에 대한 예방과 또는 포화 지방산의 연소를 도합니다. 도와서 살이 빠지게 됩니다. 비타민 F는 피부라든가 머리카락을 윤기나게 하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할 때는 어떻게 세포 성장을 돕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F가 결핍되면 우리에게 어떤 현상이 될까요? 항상 비타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어떤 작용입니까? 저조수 작용입니다. 미네랄이라든가 비타민은 저조수 작용하는데 결핍증 시험에 나온다겠죠? 뭐서 3대 영양소에 뭐 단탄지라든가 또 열량소, 또 조절소, 구성소가 있는데 전부 다 제가 예, 단백질 같은 경우는 결핍 카시효과가 있다겠고요. 그다음에 탄수화물, 당진은 과잉시험에 나온다겠죠. 비만이 또 지방도 시험 문제가 과잉시험에 나온다겠어요. 뭐 콜레스테롤 문제가 되겠고요. 하지만 비타민이라든가 무기질은 저 이런 저조수 역할하기 때문에 결핍증이 나오는데 이때 비타민 F가 결핍되면 습진, 여드름, 피부 장애, 그죠? 그다음에 담석, 탈모, 생식기관 기능 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비타민 A가 많이 함유되는 그죠? 콩기름이나 옥수수 기름, 뭐 들기름, 홍화씨 기름이 많이 함유되었습니다. 영양사 문제를 먼저 기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수 지방산은 다음 중 어느 비타민을 말한가? 그래서 비타민 F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비타민 F라고 하지 않고요. 필수 지방산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다음에 그러면 12번 문제에 비타민 F로서 가장 맞는 기능은 그럼 여기서는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데 우리가 다이어트 지금 여름철이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는 비타민 F의 지방 분해 촉진에 대한 것을 관심 있을 겁니다. 두 번째 티록신의 주성분은 뭐죠? 예. 티록신은 요두입니다. 요두죠. 그래서 요두가 티록신의 주성분이고요. 그다음 혈액 응고 작용 또는 프로스로민을 형성한다. 그럼 비타민 K입니다. 비타민 K는 프로스로민을 형성하는데 비타민 K가 만약에 부족했을 때는 혈액 응고가 지연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면 혈우병 환자 아실 겁니다. 그 전에 시험 문제가 13년도 문제에서는 비타민 K가 나왔는데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동일한 사람이 출제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정답은 1항입니다. 13번 질문은요. 뭐 유생사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도 나왔던 거 여러분 기본적으로 아실 거예요. 5장에
실내 공기 오타게 지표가 뭡니까? SO2. 그다음에 대기 오염의 지표가 뭐죠? 현재 저 SO2, 아황산가스인데요. 13번 지문에서는 현재 CO, SO2, 그다음 NO2가 나왔습니다. 먼저 이런 트렌드를 보셔야 됩니다. 저 공부할 때 산소와 건강 크로스, CO2와 건강 크로스 우리가 또 공부하셨죠? CO, 일산화탄소와 건강. 그래서 제가 뭐뭐와 건강 시험에 나온다고 강의했었고요. 또 N2, 질소도 연결돼서 나온다겠죠? 이 부분에서 CO2는 실내 오타게 지표이죠. 그다음에 대기의 오타게 지표는 앙상가스죠. 그래서 황산화물 중에 SO2. 그다음에 CO2가 서한량, 그죠? 유생학적 한도는 그죠? 0.1%에서 1000ppm 기준입니다. 0.1이죠. 1000ppm. 1000ppm. 그다음에 CO는 1차 대기 개수인데요. 여기는 CO는 0.01%에 100ppm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문제가 출제되면서 산소와 CO 바꿔 나오고요. 또는 CO2와 CO, 뭐또 N2. 그래서 최근에 시험 문제가 시사 문제로서 얼마 전에 지금 현재 참사했었기 때문에 질소, 자만병, 감만병도 시험에 나올 겁니다. 이런 등등을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기서 뽀개기의 5장이 나옵니다. 396페이지에 기출, 뭐 137번에 2011 유생사뿐만 아니라 2009 유생사 등등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5장에. 다음번에는 이제 14번에 대한, 그래서 5장에 대한 여러분이 기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